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미소를 창조하는 화니메디칼 시스템. 화니메디칼 시스템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펜탈리프트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의료기기 펜탈리프트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개발한 펜탈리프트는 양쪽 턱 근육 수축을 비롯 귀 아래 지방 제거, 팔자주름 단절, 눈가주름 개선, 처진 눈꼬리 올리기 및 팔주름, 목주름 개선 등을 위한 의료 전문 기기입니다. 펜탈리프트의 제품 원리입니다. 타 제품과 비교하여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넓고 깊은 피부에 에너지를 가해 깊이 있는 리프팅을 만들어줍니다. LVT 기술에 의하여 스파크 화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시술 시 찌릿거림이 매우 적고 리프팅 양이 많고 오래 유지되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펜타 시술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먼저 펜타 시술에 앞서 준비 과정으로 몸에 부착된 금속성 악세사리를 제거하고 피부 가까이에 매식된 금속 보형물을 시술 전 의사에게 알려주며 보톡스, 필러 시술 등을 알려주시고 자가 지방 이식 수술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술 과정입니다. 턱 등 윤곽 라인을 먼저 시술하고 이어서 팔자주름, 눈가주름, 미간 시술, 눈꼬리, 이마 시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술 후 처리 과정입니다. 프락셀 장비 시술, IPL 시술, LED 셀라피 시술 순으로 진행되며 기타 그 외 시술이 없으면 세안 후 보습포, 도포 순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술 후의 펜탈리프트 효과입니다. 주름 제거 리프팅 효과를 비롯하여 미백 효과, 여드름 개선 효과 및 모공 개선 효과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술 장면을 직접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전원을 온시킨 후 원하는 모드와 핸드피스를 선택하고 이어서 핸드피스 빅을 선택했을 경우 LED 램프 온, 오프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모드의 레벨을 설정하고 고주파 출력을 레디 상태로 전환하며 핸드피스를 시술 부위에 위치하고 레디 상태를 재확인 후 핸드피스에 위치한 스위치를 눌러 고주파를 주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위별 시술 장면을 직접 감상하시겠습니다. 눈가 주름 시술입니다. 눈가는 손으로 잡아당긴 후에 밀착을 하여 은행잎 모양으로 시술합니다. 눈가 주름 시술 시 눈가 위쪽 근육도 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림프 비대 제거 시술입니다. 림프 비대 제거는 핸드피스를 90도 방향으로 교차해 시술하시고 레벨은 2레벨로 하여 비교적 자주 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턱 라인 시술입니다. 턱 라인은 목에서부터 귀로 올라오는 근육과 앞부분부터 귀 앞부분까지 오는 근육을 시술하며 진행 방향은 목에서 시작하여 귀 아래 부분을 통해 귀 앞쪽으로 진행합니다. 이마 주름 시술입니다. 골뱅이 모양으로 회전시켜 주름을 펴면서 50%씩 오버랩하여 시술합니다. 핸드피스는 필히 두 전극을 밀착시키시고 시술 방향은 중앙에서 외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자주름 시술입니다. 골짜기는 절대 피하시고 양쪽 벽면을 시술하며 팔자주름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추가 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향은 광대뼈 아랫부분을 따라가며 시술합니다. 미간 주름 시술입니다.
미간 양쪽 당기면서 미간과 눈썹이 위치한 근육 부분을 시술하며 뼈 부분은 수직을 이루며 양 방향으로 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피스는 반드시 밀착시킵니다. 콧등 주름 시술입니다. 콧등은 반드시 콧등 라인과 핸드피스 전극이 90도를 이루도록 합니다. 위아래로 밀면서 세 번씩 시술하며 양쪽 경사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합니다. 본 제품은 의료 종사자에 의한 의학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사용 조작 방법을 필히 숙독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